혹시 그러니까 소방관님은 정말 심각한 상황들을 이렇게 목격하고 네. 본인이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걸 보신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. 아, 예, 예. 네.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. 친해. 일단은 네. 위원님 고맙습니다. 이번에 일산 저희 직원 순직 때 오셨고 제가 뵀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또 하나 그 네. 부탁 꼭 드리고 싶은 것도 부탁하세요. 네. 이 자리에 빌렸어요. 아, 예. 공개적으로 부탁드려요. 공개적으로. 위원님이 와주신 게 저희 네. 소방에 되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잖아요. 저희 소방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처럼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제일 힘든 게 내 옆에서 같이 자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목숨 걸고 그런 저희 직원이 아 갑자기 좀 이따 할게요. 아, 그 생각하니까 또 운동을 하려고 그래. 그렇죠. 제가 아는 제가 20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저랑 같이 그렇게 생활하던 직원이 지금 6명 정도를 보냈습니다 지금. 아, 20년. 아니 어떤 직종에서 그렇게 6명씩 갈 수 있는? 네. 그러니까 주로 사고로요. 예. 이제 며칠 전에 남양주 소방서에서 돌아가신 분도 그렇고, 예. 그 강물에 급류에 휩쓸린 친구도 그렇고.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초임 때 저랑 같이 근무하고 같이 막 반장님 반장님 그리고 같이 다니던 친구인데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다들 만류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아, 만류를 했어요? 예, 근데 그 직원이 진짜로 저랑 같이 근무할 때부터 되게 사명감이 큰 직원이었거든요. 아. 그러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 하고 그런 직원인데 그 급류 속으로 자기가 로프 하나 메고 들어갔더라고요. 우리 쿨가당 비례대표 1번은 소방관입니다. 하자. 합시다. 합시다. 괜찮아. 어때? 어떻게? 불만 없죠? 합니다. 자, 우리 합니다. 국민이 원하면. 감사합니다. 네.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오, 그리고 저 홍보대사 한번 좀 시켜주시면. 약속하시는 거죠? 어, 그럼요. 제가 진짜 뜨거운 여자거든요. 알겠습니다. 뜨거운 열정으로. 예. 우리 소방관님들 화이팅! 이러면서. 제가 꼭 건의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제가 무조건. 참 어려운 자리에 나오셨는데 김상현 소방관님. 예. 국민들한테 그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세요. 네, 정처부터 저희 뭐 잘 봐주십사 그런 얘기는 빼고요.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전한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